싱가포르이든 유로폴이든 FDI든 세계 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형주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봄이 왔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어두운 겨울 같은 우리 다크웹을 연구하시는 곽형주 이사님 참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희 이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봄을 또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떤 사안들로 좀 많이 바쁘신가요? 우선 코로나 격리 때문에 바빴고요. 네. 가족들 케어하느라 바빴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최근에 그 유출 사고들이라든가 뭐 랩서스라고 하는 공격 그룹이 국내외 대기업들 공격하면서 그 이슈 팔로우업 하느라 좀 바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쟁이 네. 일어나면서 네. 이 다크웹 상황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다크웹 조직 중에서도 편을 나눠 싸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전쟁 이후에 다크웹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을까요? 다크웹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공격에 대한 뭐 관심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이버전 양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주변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공격을 하는 국가, 피해 당하는 국가 이 모든 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형태인데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쪽에 서트가 있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하는 쪽이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만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국민들의 탈출을 도와주는 유럽 주변 국가들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에 가세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 네. 조직이? 네.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이 현재 한 6, 7개 정도가 됩니다. 아, 네. 네, 러시아 베이스에 있는 공격 그룹, 그리고 벨라루스에 있는 공격 그룹,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격 그룹. 국가 배우급의 많은 공격 그룹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쪽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우크라이나의 서트에서 경고를 한 게 피싱 캠페인, 그 대규모의 피싱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 피싱 공격 자체는 보통 계정 탈취라든가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인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스타일의 와이퍼라는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이 와이퍼가 최초에는 한두 종 정도가 발견됐었고 그 이후에 또 이걸 하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들을 만들어서 공격을 네.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엔 또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통신사가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고 공격 수법 자체가 들어가서 와이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파괴시키는 공격도 있는 반면에 디도스라고 해서 대규모의 통신량을 발생시켜가지고 서버를 마비시키고 서비스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었어요. IT Army of Ukraine 해서 여러 국가의 공격자들 그 다음에 보안을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러시아를 공격하자. 그러니까 최근에 좀 흥미로운 거는 안티푸틴 디도스라는 GitHub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다가 디도스 공격을 하자 라고 하면서 그거를 텔레그램 채널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지를 한 다음에 다 같이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아,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사이버 세상에서는 완전히 그냥 세계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이미 세계대전입니다. 네. 지금 다크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킹 포럼들도 네. 조금 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한테 이제 많이 알려진 레이드 포럼이라는 해킹 포럼이 있었는데 뭐 잠깐 이게 폐쇄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재개장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포럼이라고 하면은 해커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네. 순수하게 기술적인 정보만 공유하는 공간은 전혀 아니고 뭐 해킹 기법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라고 하면서 그 데이터 자체를 무료로 올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옥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인 건데 레이드 포럼은 가장 활발한 공간인 거죠. 이 레이드 포럼 외에도 뭐 XSS라느니 뭐 Exploit인이라느니 많은 포럼이 있는데 보면 사용성이 레이드 포럼이 좋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기도 좋고 작성자가 글을 잘못 썼을 때 삭제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돼 있고요. 여기가 2월 말쯤에 갑자기 잘 안 들어가집니다.
근데 뭐 다크웹이나 딥웹 쪽은 워낙 이 호스팅 서버들이 좀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도 좀 불안정한 건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장기화가 되니까 미국에서 테이크다운 시켰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레이드 포럼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해요. 거기에 이제 레이드 포럼의 관리자가 도메인이 시즈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메인을 압수당했다는 얘기예요. 압수당했다. 그걸 압수할 수 있는 곳은 수사기관밖에 없습니다. 뭐 인터폴이든 유로폴이든 FBI든 네. 이런 데서 그 도메인을 압수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로그인을 하지 말라라는 공지가 뜹니다. 로그인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범죄자들이 거기에 로그인했다. 범죄자들의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수사기관한테 넘어가는 넘어갈 수 있다. 어. 그럼 이제 수사에 활용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그 세밀하게 작업을 했다면 실제로 수사기관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약간 아쉬운 면은 있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수사나 이런 것들 따라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건가?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모르겠죠. 건 아닌 걸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들도 오히려 해커들을 해킹하려고 했던 거네요, 결국은. 네, 그런 네. 느낌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른바 함정수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네. 보통 그 도메인을 압수를 하면 거기다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이미지를 띄우거든요. 어떤 이미지냐면 유로폴이 이 도메인을 그러니까, 압수했다 뭐 그렇게 라고 띄워버리는데 이번엔 그게 없었어요. 네네. 로그인 창이 있었고 로그인을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거는 약간 피싱 느낌이 나는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앱서스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MS, 네. 목타, 엔비디아 이런 정말 네.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료가 조금 일부 유출되고 네네. 그런 것들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이 조직들이 어떤 조직인지고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조직원들이 잡혔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네. 한번 해주시면 네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그룹의 히스토리부터 좀 알아보면은 처음에 얘네들이 랩서스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어요. 네,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딥앱 포럼, 다크앱 포럼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레이드 네. 포럼 포함해서 다양한 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2월인가 뭐 1월인가쯤 해서 자기네 이름을 그때부터 좀 바꾼 걸로 알고 있고 최초에는 EA라고 하는 게임 회사 알죠. 네, 거기를 해킹해서 데이터를 탈취했다라고 작년 7월에 포럼에 올렸었고 그리고 나서는 브라질 보건부를 해킹했다는 걸로 또 좀 많이 알려졌었죠. 작년 네. 12월이었었고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친구들이 허풍을 치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것들이 실제로 해킹을 했던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6명이 잡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올해 1월쯤에 독스빈이라고 하는 거기에 화이트라고 하는 랩서스의 일원의 신상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런 게 올라온 이유는 랩서스 그룹 내에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악의적인 의도였겠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화이트라는 애는 결국 애입니다, 애. 16살짜리 애인 걸로 나오고 예, 영국에 살고 있어요. 1월에 이미 신상이 공개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수사기관들이 크게 안 움직이다가 이번에 우리나라 S사, L사 터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해킹당하고 이러면서 수사기관들이 그냥 순식간에 6명을 잡아들여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죠. 이 친구들이 과연 몸통일까? 아니면 잔챙일까? 랩서스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합니다. 네. 두 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공지 채널이고 하나는 잡담 채널이에요. 공지 채널을 계속 보고 있었죠. 이게 몸통이 잡혔으면 거기에 공지가 안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보란 듯이 계속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네 코어 멤버들은 아무도 안 잡혔다 그랬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영국에서 잡힌 그 6명은 그냥 꼬리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랩서스는 이 활동을 할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해킹을 할 때 파나마 법에 의거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나마는 사이버 범죄 수사 등에 대한 법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랩서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파나마에는 데이터 리텐션 조항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서버를 운영한다거나 어떤 VPN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했을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에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걔네 서버 같은 것도 파나마에 있는 걸 이용할 거고 뭐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 자체가 파나마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네. 우리 랜섬웨어 조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조직원들끼리 오프라인으로는 네. 거의 안 만나는 건가요? 안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안 만날 거라고 보고 네. 같은 조직이지만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네.
한 달간에도 너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네,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그동안 피해 국가 그다음에 피해 기업들 현황들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랜섬웨어 피해 통계는 거의 포션이 거의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달에 한 70%까지 올라갔고요. 피해 국가들 중에서 네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 업권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쪽, 뭐 컨슈머 서비스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순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런 랜섬웨어 말고 딥다크웹 쪽에서 우리나라 관련돼서 올라온 건들이 몇 건 있어요. 국내 대기업 관련된 것도 하나 있었고요. 거기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데이터 유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 건들이 몇 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가장 주의 깊게 봤던 이슈 중에 하나는 중국에 치우360이라는 보안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APTC61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룹이 있는데 여기 채널에 국내 90개가 넘는 회사의 사이트 목록과 SQL 인젝션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할 수 있는 그 취약점이 있는 URL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텔레그램 기반의 중국 채널이나 중국 기반의 그 조직들이 눈에 띄는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다크웹 못지않게 이제 어떤 텔레그램을 활용해서 공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요새 보면은 약간 느낌이 다크웹도 다크웹인데 텔레그램 채널이나 디스코드로도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모니터링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각종 중소기업들 타깃으로 여러 가지 지금 조직들이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하거나 데이터를 찰취하려는 공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 그 보안 담당자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이사님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 몇 가지만 조금 더 꼽아주신다면요. 우선 이번에 랩서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은 돼 있었습니다. 이 공격 조직이 이 방법을 안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미 다크웹상에 유출된 계정들,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만 사용하는 그 이메일만 탈취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메일이나 뭐 다음 메일이나 카카오 메일 이런 것들도 다 탈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일을 탈취해서 뭐에다가 쓰냐면 저희는 이제 기업 내부망에 들어갈 때 2차 인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2차 인증 연동을 외부에 있는 사설 메일로 연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유출 계정에 대한 관리, 특히 뭐 VDI나 VPN, RDP라는 이런 계정들에 대한 주의는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외주 직원에 대한 내부 데이터 관리, 외주 직원들이 내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은 좀 1분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